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복음서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는 네 권입니다. 도마 복음서나 큐 복음서는 신학으로서는 이제 가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당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네 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 네 권인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분분하죠. 왜 네 권일까? 그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네 동물이 있어서 네 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상징을 맞추는 것도 잘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권의 네 모습이 있다. 이것이 매우 특징인 것이고요. 이 세 권의 복음서는 또 내용이 유사, 또 약간 상이한 것이 있어서 이제 공관 복음이라고 분류하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이해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서는 네 권이다. 이렇게 반복을 또 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큐 복음서가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서에 대한 이해가 혼란이 왔고요. 그 다음에 도마 복음서가 발굴되면서 좀 더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큐 복음서를 읽어보셨는지, 도마 복음서를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현재 네 개의 복음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우리 두 분의 목사님께서 동시에 그런 말씀하셔서 말해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장에서 밭이 중요하냐, 옥토가 중요하다,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의 목사님이 거의 유사하게 저에게 무슨 밭이 중요하냐, 그것은 밭이 중요한 비유가 아니고 씨가 중요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에서 씨가 중요한 것이지 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분은 밭이 옥토밭이 돼야 한다. 돌짝밭도 안 되고 길가도 안 되고 가시밭도 안 되고 옥토밭이 돼야 된다. 밭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중요하겠습니까? 밭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것도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숙제도 못했는데 큐 복음서를 만들었고 도마 복음서가 발굴되면서 그 누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훈련의 교범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하든지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하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나에게 오류가 있고 주님께 오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르시다. 이렇게 해야 믿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해가 안 된 것은 빼버리고 이 조합이 안 맞으니까 맞춰버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서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는 네 권의 복음서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계보라고 시작했고요. 마가복음에는 시작이라고 시작했고요. 누가복음은 사실이라고 시작하고요. 요한복음은 태초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에는 모두가 다 자기의 관점의 단어가, 핵심 단어가 초반부의 키워드로 등장을 해요. 계보, 시작, 사실, 태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의 네 권의 개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자로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으로 오신 것이죠. 누가복음은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서 역사로서의 사실을 누가는 기록했고요.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그러니까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문장이지만 사상으로는 가장 어렵죠. 그래서 복음서는 모두 다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그것은 영원에서부터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시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해를 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시작을 보는 것이 복음서의 아주 재미난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네 권으로서 마태복음은 계보, 마가복음은 시작, 누가복음은 사실, 요한복음은 태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아르케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엔아르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똑같지만 N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만은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걸 시작으로 번역했고 태초라고 번역한 것이 이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그 1세기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한 그 때가 참에 시작하는 그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창세 전에 계셨던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조합해 보면서 우리가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하신 그러한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행사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이 땅에서 33년을 지내신 우리 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로고스께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넷 중에 하나를 치우치는 것은 아주 부당한 거죠. 사실 예수만 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예수만 하면 안 되고 또 그 열심히 일한 예수만 말하면 안 되고 또 다윗의 후손이다고만 말하면 안 되는 그러한 구도로서의 예수 이해를 갖도록 모든 것을 다 갖도록 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갖도록 훈련하면서 우리들의 그 영혼도 그 예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서가 주는 놀라운 유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단면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의 인격은 다면성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인격이다 하는 것은 결국은 다면성이 있는 인격이 좋은 인격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다면적인 인격을 훈련하겠습니까? 우리 공교육 학교에서는 다면적 인격을 훈련시키는데
우리 한국은 좀 더 많이 부족해요. 우리는 입시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면적인 인격, 정말 나를 알 수 있는 인격을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알아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 때 굉장히 거부한 거예요. 그 맹목적인 신앙이거든요. 종교개혁 때 확립한 것은 명료한 신앙이에요. 확실한 신앙이에요. 어떠한 것이든지 확실하게 말하는 훈련을 하도록 우리 개혁파들은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이 셰퍼의 세계관이에요. 그것은 질문하는 사람의 미완, 답변하는 사람의 미완을 모두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정직하게 질문하면 정직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정직에서 사랑과 신뢰는 올바른 정보는 나올 수 없겠지만 사랑과 신뢰는 정확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매뉴얼이거든요. 그 훈련을 한 것이 이 네 복음서를 열심히 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를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믿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종교 사학파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칼 발트도 그렇습니다만 칼 발트는 예수의 이해에서 AD 1년부터 30년까지의 예수 이해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건 라이 마루스의 견해거든요. 라이 마루스는 성경 밖에서 리얼 지저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있는 예수는 3년의 예수거든요. 그래서 칼 발트는 1년부터 30년까지의 예수를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라이 마루스의 견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서에는 3년의 예수만 나와 있거든요. 30년의 예수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신비가 얼마나 큽니까? 효율적으로 말하면 30년을 말하고 3년을 감추어야지. 거꾸로 30년을 감추고 3년만 나타내고 있다 이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겠습니까? 라이 마루스처럼 30년을 찾아내자. 90% 이상을 찾아내자. 이렇게 발굴을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고백하도록 훈련한다. 이렇게 자세를 가지면 되거든요. 30년 예수는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그것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비생산적이고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되지 않는 30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의심을 던지지 않고 이 기록된 것에 만족하고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믿으면서 훈련하는 것이 이 복음서 네 권에 주는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통 기독교는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만족하고 훈련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권의 복음서의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마가복음 우선설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순서에 대해서 개념을 거의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이 정경 목록의 순서는 계시적인 계시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 계시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권위, 질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순서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처음 복음서고 마가복음이 두 번째 복음서고 누가복음이 세 번째 복음서고 요한복음이 네 번째 복음서다. 이 훈련을 계속 해줘야 성경을 정확하게 믿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고 믿는 거니까 세 개의 복음서는 다 AD 70년 이전에 쓰였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요한복음 70년 이후에 쓰여졌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전 파괴 전에 쓰여졌느냐 후에 쓰였나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 뭐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은 성경을 최소한 의심하거나 안 믿는 귀결에 가게 됩니다. 그 정보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이 증거한 그 파괴, 예언 부분을 이것은 보고 쓴 것이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보고 쓴 것은 과거의 그 사기지 예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사장을 예언으로 볼 것이냐 사기로 볼 기록된 사기로 볼 것이냐 이 훈련이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예언체로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매우 어려운 것이고 이와 동일한 것도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AD 70년 이전에 쓰여졌느냐 이후에 쓰여졌느냐 이건 완전히 해석하는데 가름을 치우는 핵심적인 이해예요. 저는 그 70년 이전에 쓰였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쓰였다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이러한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성경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학문의 기본은 미완이지만 구체적인 지표를 삼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 지표를 바꾸든지 확실히 세우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끊임없는 연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밝히면서 학문을 한다면 재밌는 학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 공유하고 싶은 것은 복음서는 네 권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다. 마태복음은 계보, 마가복음은 시작, 누가복음은 사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네 개의 시작의 단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도록 하는 그러한 훈련 체계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네 권의 복음서를 온전히 믿고 훈련해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준 위기이고 복음서의 위기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훈련하고 그 성경을 그 성경에서 훈련하는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사회의 질서를 잘 확립할 수 있다면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